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오늘은 3D 모델링을 쉽게 보로노이 타입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전에 보로노이 타입으로 만들기 위한 모델링이 필요한데요. 저는 팅커캐드로 간단하게 치즈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만든 모델링을 STL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보르노이 타입을 만드는데 좋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STL 덩어리의 모델링의 파일을 올리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보르노이 타입으로 모델링을 바꿔주는 사이트입니다. 파일 선택을 해서 바꿔줄 모델링 STL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치즈를 선택을 했는데요. 바로 스타트를 누르면 보르노이 타입으로 바뀌지만 여기 옵션을 열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바꿔볼게요. 일단 프린팅을 위해서 STL 파일 형식으로 할 거고요. 여기 보이는 구멍의 개수, 그러니까 구멍이 많아지면 구멍이 작아지면서 구멍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구멍이 이제 적어지면 대신 구멍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근데 구멍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출력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레스 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께인데요. 벽 두께를 얼마나 남길 거냐인데 이 플레인 벽면만 남기게 되면 프린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스탠다드로 두고 스타트를 눌러서 보르노이 타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조금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잠시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제 치즈 모델링에 구멍이 뻥뻥뻥 뚫린 보르노 타입이 만들어졌는데요. 파일이 두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위에 거는 굉장히 크죠? 모양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표면의 메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파일 용량이 작은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큐라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을 해서 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린 모델의 출력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꿀팁을 좀 드리자면요. 이 출력물의 바닥면이 굉장히 좁습니다. 물론 브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이 보르노이 타입은 어쨌든 면이 좀 둥근 편이거든요. 그래서 납작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밑으로 살짝 아래로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여서 밑에를 살짝만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 0.4 정도 잘라 볼게요. 이거는 아마 모양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붙는 베드의 안착면의 면적이 더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브림을 선택해서 출력해도 좋습니다. 브림을 너무 두껍게 하면 바닥에 다 찰 것 같은데 일단 10 정도로 해서 그 밖에 외벽이나 인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여기가 모양이 지금 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기둥 하나하나가 얇기 때문에 지금 인필이 20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거의 다 꽉 채워진 상태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링이 좀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키워서 뽑아도 될 것 같네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델링을 보르노이 타입으로 바꿔보고 싶나요?